경기 이제 시작이 네. 됩니다. 역시 김미옥 주심의 휘슬과 함께 자, 이강인 바로 슛! 이강인 바로 슛! 휘슬과 함께 이강인 바로 슛! 골이에요. 그렇죠. 네. 브라보! 몇 초 만, 3초 만에 한 골. 신발이다. 이강인 바로 슛! 골이에요. 그렇죠. 네. 차려야죠. 지금 경기 시작됐는데 한 명만 정신 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상대 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었고 아. 이강인 선수 예, 골을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가장 단시간 내에 예. 들어간 예, 기록이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 사이 뭐 1초도 안 걸렸다고 봐야 돼요. 이강인 선수 지금 위치는 겠죠? 왼발로 예. 예. 연속 자. 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강인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오늘 슛골은 이강인 선수의 득점 이외에는 공격 혹은 슈팅이 서희섭 선수의 이제 역습 한 번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본의 아니게 했네요. 또 이강인이에요. 이강인 또 들어가요. 이강인이에요. 이강인 또 들어가요. 아 이거 참 뭡니까 이게 이게 승부차기를 처음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받은 거 돌려준 것 뿐이에요. 네. 자 이태석 선수 이제 아버지가 이 경기장에서 우리가 이제 폴란드 이길 때 첫 골 어시스트 하지 않았습니까? 아 반대쪽에 네. 이강인 아 패스 좋아요. 자 왼쪽에서 안쪽 연결. 오! 갑니다. 아하 네. 이 자책점을 한 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안 더워 덥잖아 자 오늘은 뭐 이강인이 거의 투입이 안 되는데 오늘은 바깥에 있는 이강인이 거의 김산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MH 선수는요 실내 놔두면 안 돼요. 네. 저런 증상이 나오죠. 오늘처럼 더운 날은 이제 안 넣어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저희 같으면 무서웠다 내 마음에서 심장이 너무